우리 진규보다 더 꽃남이. 자, 우리 창세기 3장 너무나 중요한 우리 창세기 3장을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제 일단 이제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에게 너희들은 죄를 지었으니 어떻게 나로부터 분리되기를 되게 되었으니 너희들은 어디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간다. 자, 흙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그 전에 또 무슨 말을 들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이제 너 사단 너의 그 조건적인 생각을 어떻게 박살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할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 아담과 이브를 어떻게 그 너의 조건적인 거짓말을 박살내고 하나님이 승리해서 아담과 이브가 그렇구나.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옳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잘못 선택했구나를 이제 여기서 이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을 할 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가 새로운 선택을 할 때까지는 뭐예요?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너희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아담과 이브는 다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과 사단의 다른 점이 뭔가? 결국 그 다른 점은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얘기고 그것이 선이다. 그리고 그것이 생명이다. 근데 사단을 선택했더니 사단의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그 거짓말을 선택해버린 결과는 이렇게 고통이구나. 그래서 잉태의 고통도 있고, 그렇죠. 땅도 흙도 변질돼서 농사도 안 되고 이런 모든 그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생각할 때 그 죄의 결과는 이런 사망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거죠. 그리고 자기들 자신들도 본래 흙이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을 듣고 그리고 역시 우리가 잘못 선택한 거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이브라고 불렀다. 하와 이브. 이 이브라는 말의 뜻은 생명, 생명의 어머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브를 이제 본래 요 순간까지 그 아내의 이름은 뭐였어요? 그냥 여자였어.
그 이브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요 순간까지. 이제 요 순간에 남편인 아담은 자기 아내 여자를 이브라고 부르자. 당신. 왜? 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자는 교회고.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하늘에 있는 교회가 하늘 예루살렘을 어머니라고 그래요. 어머니. 어머니 예루살렘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그 후손 씨가 바로 예수님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여자로 상징되는 그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사단의 그 무조건적 사랑의 그 잘못된 사상을 박살내고, 아니, 조건적 사랑의 사상을 박살내고, 낼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예, 이렇게 되면서, 아담은 탁 깨달은 거예요. 이브도. 그래서, 여보, 당신을, 왜? 여자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올 테니까. 그래서 당신이 여자니까, 당신 여자인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서, 지금 우리가 죄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아담과 이브가 듣고, 어떻게, 아, 그렇구나. 깨달았으니까, 이름을 바꾼 거죠. 그렇죠? 그걸 못 깨달았으면 뭐예요? 그래서, 여보, 우리는 희망이 있어. 하나님은 우리를, 뭐예요? 그 아들 예수를 보내서 구원하실 거야. 그래서 당신 곧 여자를 통하여. 아마 그때 아담은 실제로 자기 부부 사이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라는 생각도 했을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나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한참 더 걸렸죠. 그렇죠? 이제 그랬다는 것은, 그래서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예수님이 오실 통로로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구원의 복음, 즉 창세기 3장 15장에 나오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었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게? 자, 이제 아담과 이브가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증명이 됐어요. 그렇죠? 이름을 바꾸는 것으로.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제 이런 게 다 상징이에요. 이게 뭐냐면, 가죽 옷을 만들려면 동물이 죽어야 돼. 그래서 그 동물이 죽고, 그러니까 그것은 양이죠. 어린 양. 누구를 상징하는 양? 예수님을 상징하는 양. 그래서 거기 있는 그 에덴의 동산에 양도 있었겠죠. 그래서 양을 가졌다가 양이 피 흘리고 죽으면서 이제 가죽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가죽 옷으로 아담과 이브를 해 입힌 거예요.
그건 무엇을 상징하는 거죠? 그 가죽 옷은 뭐를 상징해요? 의의 옷이라 그럽니다. 의의 두루마기, the garment of righteousness.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자기 아들 예수를 죽이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 이 양이 내 아들 예수다. 너희들이 죄를 지었으니 이제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만 내 아들이 대신 너희 대신 와서 너희 대신 죽어줄 것이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너희들은 죽었어도 부활시켜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내 아들로 나의 자녀로 구원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고 또 아담과 이브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의의 옷을 받아 입은 거야. 그런 아담과 이브는 무엇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구원을 믿음으로 그 가죽 옷을 받아 입었으니까 이제는 아직도 아담과 이브는 죄의 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이브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자기를 구원하시는 것을 이제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어떻게 의롭다고 진짜 의로운 거 아니지 아직 죄 몸이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 믿음을 보고 의로 간주해 주셨다. 여겨 주셨다. 내가 너희를 의롭다고 여겨 주시겠다. 라고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여겨 주신다는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걸 아셔야 되는데, 여기 로마서 4장 보면 여기 일을 아니할지라도 이런 애매모호한 말이 나오는데 이제 일을 아니할지라도 그러면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말이 참 어려운 말이죠. 그렇죠? 사실은 어렵지도 않은데 자. 일을 아니할지라는 말은 율법을 지킬 수 없을지라도 율법의 일을 내가 해낼 수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도 완전히 내가 천사와 같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고 여전히 죄의 몸이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도 계속 죄와 싸워야 되는 입장에 있을지라도 100% 경건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래서 여기 경건하지 아니한 자일지라도 어떻게 그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무엇을 보고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 여기신 아니. 그래서 이게 의로 여겨주신다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4장, 이 5절, 6절,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이거를 여겨주신,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는 말을 이해를 못하면 이게 맨날 헷갈려요. 난 예수를 믿는데서 근데 또 이렇게 죄를 짓지 이러면서 맨날 헷갈려요. 그렇죠. 우리는 아직도 완전하게 천사처럼
신이 된 것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신이 된 건 아니잖아요. 아직도 이 죄의 몸, 이 유전자들은 죄에 찌들어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저절로 본능적으로 내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내 원수라면 우리는 어떻게 미워해요? 본능적으로 미워하지. 뭐 미워하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어. 나한테 기분 나쁜 소리 하면 뭐예요? 미워하려고 애써야 미워지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사랑하려고 해서도 사랑돼야 안 돼. 사랑하려고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되고, 미워하는 건 뭐예요? 아주 그냥 가만히 있어도 미워. 애 하나도 안 써도. 그래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본성과 우리의 본성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원수를 미워하는 본성을 갖고 있는 거야. 뭐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이제 앞으로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실 거라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걸로 간주해 주시겠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는 상징, 그리고 가죽옷을 하나님이 입히시는 장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죽옷을 해 입혔어요. 그래 놓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게? 여기 보세요. 이게 참 놀라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아담과 이브가,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는 선과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라는 것을 진짜로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지. 자기들이 결정하고 싶었지. 그렇죠. 하나님이 선이신데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분리돼 버렸으니까.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선을 떠나니까, 선 아닌 거는 다 뭐예요? 악인데, 그 악 중에서, 다 악인데, 그 악 중에서 어떤 악은 선이라고 부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자기들끼리 법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선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악이다라고 하자. 그래서 법을 만들어서 법대로 살면 상 주고, 법을 안 지키면 뭐예요? 벌 주자. 이런 조건적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씨,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자기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을 보니까 그제서야 이 아담과 이브는 진짜 선을 알게 됐잖아. 율법대로 하면 뭐 자기들은 뭐 어디로 가야 돼? 흙으로 가야 돼. 왜? 흙에서 났으니까 흙으로 가야지. 네. 그런데 그 율법 대로 그래서 자기들은 살아날 수가 뭐예요? 없는 사람들이 돼버렸어. 죄인이 돼버렸어. 그러나 그 우리들의 죽음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면서 우리를 대신 죽어주고 우리를 다시 살리겠다고 하니까 그게 이제 무조건적 사랑이야. 이 아담과 이브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 그러나
자기들은 흙으로 돌아갈 운명에 처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를 대신 죽으신다네. 우린 뭐 빌고 잘못했다고 뭐 그러지도 않는데. 그게 바로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대신 죽어준다. 와, 이게 진짜 선이야. 그렇죠. 사람이 선을 결정한다는 것,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 사람이 우리 중 하나같이,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다. 왜 하나님은 우리라고 불러요?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우리처럼 되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즉 신이 되었다는 말이지. 엘로힘이 되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중에 하나처럼 되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어디서 뭐가, 뭐에서 뭐가 되는 거야? 흙에서 신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와, 그래요. 갑자기, 그거를 양자역학에서는 퀀텀 리프라고 그래요. 갑자기 흙에서 신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사실은 흙에서 뭐가 됐다가 생물이 됐다가 네페시가 됐다가 네페시에서 루아크 성령을 받아서 신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 아시겠죠? 자, 자, 이제 이렇게 되었다. 이사. 그래서 이 선,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었다. 그래서 다시 볼 필요가 있군요. 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했다? 신이라고 그랬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한번 보죠. If he called them 뭐라? 신들. 신들인데 대문자가 아니고 이 대문자는 진짜 하나님이고 소문자는 뭐예요? 하나님처럼 된 신들이야. 그래서 이제 히브리 말로는 엘로힘입니다. 내가 엘로힘. 엘로힘은 신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들 중에 하나처럼 되었다는 말은 신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흙으로 만든 그 네페시가 육체가 아니야. 신이 되었다. 그 말은 신이 된 걸로 믿었기 때문에 아들 예수의 죽음으로 자기들이 구원 받았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직도 이 몸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신이 된 걸로 여겨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겨주시는 것은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돌아가서. 자,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 그래서. 그 선한 일을 실제로 한 것 없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이렇게 말했다. 다윗은 그 옛날에 이걸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나쁜 짓을 해놓고도 뭐요? 안 죽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자기 대신 죽은 걸 믿었다 이 말이지. 예.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갑시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진짜 골치 아파져요. 아시겠죠? 요거를 좀 지금 잘 생각하셔야 돼. 예. 네.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생겨요. 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가죽옷을 찢어 입히시고 뭐라 그랬다고? 우리 중 하나처럼 즉 신이 되었다고 그랬어. 그렇죠? 자, 이제 신이 되었으면 이 신들은 생명과를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먹을 자격이 생겼어, 이제. 그렇죠? 그래서 매일매일 생명과를 먹으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을 자격이 됐어요, 안 됐어요? 분명히 됐지. 왜?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뭐 자기들 중에 하나처럼 됐다고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매일매일 생명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 진짜 영적인, 그렇죠. 성령을 받은 존재지. 그렇죠. 우리가 성령을 안 받았으면 하나님 그 생명나무는 뭘까? 생명나무에 열리는 생명과는 뭘까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 속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 생명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말씀을 먹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야. 성령 받기 전에는 말씀 성경 말씀 골치 아프다. 아이고 막 지겹다. 아이고 난 막 그런 거 안 볼래. 이런 사람이었다며. 그러니까 생명 이제 생명을 얻었어. 구원을 받았어. 이제 하나님처럼 되었어. 신이 되었어. 그러면 당연히 뭘 먹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지. 생명의 말씀. 그러면 신이 된 아담과 이브는 말씀을 맨날 먹을 수 있게 됐어? 안 있게 됐어?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있습니다. 되었으니 그다음에 하나님이 그 아담과 이브가 그들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을 하게 되었구나라고 말씀하셔야죠. 당연히. 아니 옷까지 가죽옷까지 해 입히시고 예수 자기 아들 예수가 너희들 위해서 죽고 그러니까 너희는 앞으로 이제 믿음으로 영생할 것이다. 그래놓고 지금 이 골치 아프다는 게 뭐냐면 그들이 생명나무 열매들 따먹고 영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되는데, 이게 이상하게, 어떻게 결론을 짓고 있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기록이 된 거예요. 이거는 좀 괜찮아요. 이거는 좀, 영생할까 하노라는, 극단적으로 반대는 아닌데, 다른 성경을, 다른 번역을 한번 보세요. 우리처럼 성과 악을 알게 되었으니,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먹고, 끝없이 영생하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거꾸로 번역했어, 지금. 근데 이게요, 한국말 성경은 다 그래. 이거 아주, 아, 저는 쇼크 먹었어요. 그 다음, 봅시다. 이제,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고,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되니, 이제 혹 그들이 자기 손을 내밀어 생명과 나무 과실도 따서 먹고, 영원히, 뭐요? 살면 안 되는데, 이런 식이에요. 또 봅시다. 다른 분야. 보시면,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해서는 뭐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한 것은 뭘 모른다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모르고 번역하면 이렇게 돼버려. 하나님이 선언했잖아. 얘들은 우리 중에 이제 하나처럼 되었다. 하나님의 선은 뭐가 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이야. 왜? 죄인을 몽땅 뭐요? 모든 인간의 죄를 자기가 뒤집어 쓰고 자기가 죽는 그것이 선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어린 양이 죽는 것도 보고 했으니. 근데 그거를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름 바꾼 게 뭐를 뜻한지도 모르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신학책을 뒤집었어요. 이름 바꾼 거, 그러니까 아담이 자기 아내 이름을 바꾼 것이 제가 설명한 대로 그거라고 설명한 책이 없어. 제가 아직 못 봤어. 그렇죠. 이거 참 골치 아프잖아요. 그럼 이거는 왜 이렇게 번역할게?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어떻게 끝까지 벌 줘서 영생하지 못하게 하기로 했다, 이 말입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 신학자들 말은 창세기를 암만 찾아봐도 아담과 이브가 회개했다는 증거가 없다. 회개했다는 증거는 뭐예요? 이름 바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우리가 죽게 됐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 하나님의 아들은 여자를 통해서 오니까, 여보, 당신이 생명의 어머니라고 이름을 새로 바꾸자. 이 자체가 깨달음 아니야, 그렇죠?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야. 와. 그게 해석이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아담과 이브가 진짜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른다. 이게 대세예요. 참 심각한 문제죠. 자,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여기서부터 이제 골치가 아파. 골이 지끈지끈해. 아시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하나님이 너희들 아직도 회개 안 했으니까 생명과를 먹을 자격이 없다는 얘기야. 여러분, 사실 그래요.
여자가 잉태하는 고통을 겪게 하시고 또 땅에서는 가시 엉겅퀴가 나고 이제 사람이 이제 농사를 지어도 뭐요? 그래서 땀을 흘려야 고생하고 땀이 흘려야 먹게 되고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뭐요? 벌이라면 이렇게 해도 맞는 거죠. 그럼 그거는 벌이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벌이 아니라 뭐라? 죄가 스트레스가 들어온 결과로 변질이 일어나서 잉태하는 고통도 있고 그런 거지. 죄가 없었을 때는 이브가 여자가 임신을 해도 아무런 고통이 없을 거지만 고통이 있을 리가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잘 하세요. 그래서 알고 계시고 무조건 제가 설명한 대로 따르면 안 돼요. 제가 설명한 대로 따라가야 암 환자들한테는 좋지만 그렇죠? 네. 왜? 결국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조건적 하나님이 되잖아요. 그렇죠? 계속 벌 주는 거야. 생명과 못 먹어 너희들은 아직도. 너희들은 벌 되게 혼나야 돼. 이런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그 다음에 나오는 창세기 3장 끝까지 벌 주는 걸로 해석합니다. 현재 신학자들은 아시겠죠? 자, 또 하나 더 볼까요? 압도적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처럼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 일인지를 알게 되었으니 손을 내밀어 생명과 나무를 따먹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 나무 열매를 따먹었다고는 죽지도 않고 이 죄를 지었으니 죽어야 되는데 말이야. 이 죽지도 않고 생명과 나무를 따먹고 죽어야 될 놈이 영원히 살면 안 되거든. 물도 못 먹게 해야지. 이렇게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이렇게 배웠어요. 그 저는 도대체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 저는 참 지독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현대학을 아무리 배워봐도 이거 해가지고는 병 뭐예요? 안 낫는다는 게 확실히 드러나는데 어떻게 그랬어? 그게 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계속 병 낫게 할 수 있는 것처럼 환자를 보고 그게 용납이 안 돼, 저는. 이거 용납할 수가 없어요, 저는. 자, 또 한 볼까요? 선과 악을 알게 되었으니, 그가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고 영원히 살게 해서는 안 된다. 하시고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뭐요? 추방하여 그의 구성원소인 땅을 경작하게 하셨다. 그 땅을 경작하게 한 것도 뭐예요? 다 벌이야. 그래서 추방하고. 저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여긴 추방했다고 번역을 했는데, 자, 돌아봅시다. 여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뭐예요? 내어 보내요. 라고, 여긴 좀 부드럽게, 네, 번역을 했어요. 근데, 내어 보낸다는 말이 맞아요. 추방이란 것은 완전히 오버한 거예요. 추방까지 시킨 게 아닌데, 그 내어 보냈다 그랬어요. 그 내어 보냈다는 말인데, 그 다음 절에 가면 추방했다는 말이 또 나와요. 골이, 그냥, 골치 아프죠, 이? 자, 그러면 제가
무조건적 사랑으로 재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나가는 조건적인 해석을 선택하시느냐, 아니면 여러분의 유전자를 위하여 무조건적 사랑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이 옳으냐는 그건 여러분의 선택에 이제 맡기고, 그렇죠? 여러분이 맡기고 지금 제 입장에서, 제 입장이란 것은 내가 환자로서, 그렇죠? 가장 나에게 유익한 해석은 무조건적 사랑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무조건적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야만 우리에게 뭐예요? 생기가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 해석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나 하여튼 최종 결정은 여러분이 하시기로 하고 이거를 조심스럽게 해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 해석을 듣고 나면 아, 그렇구나, 맞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내보냈다. 그 다음에 24절에 가면 그 사람들을 쫓아내셨다, 추방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내보냈다, 추방했다 이러면 벌 준 거야, 아니요? 당연히 벌 준 거지. 그래도 저는 인정 못 하겠어. 그래서 저는 다 집중을 해서 이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이제 연구를 정말로 해봤습니다. 자, 여기 이제 영어 성경으로 가서 여기 보면 God, Lord God sent. 여기 sent him. 여기 him 그러면 누구요? 아담이에요. 왜 자꾸 이렇게 복수로 얘기 안 하고 자꾸 단수로 할까? 그들을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 자꾸 그를 그래. 이것도 이제 이게 뭐냐 하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실제로 직접 창조하신 것은 남자예요. 그렇죠? 아담이야. 그러니까 여자는 하나님이 뭐 새로 창조한 게 아니고 뭐예요? 갈비뼈를 빼내가지고 이제 만들었으니까 그냥 그 남자 얘기를 하면 여자는 그냥 따라오는 거야. 바늘에 뭐 따라오듯이 실 따라오듯이 이제 그래서 어법이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sent 그러면 뭐예요? send의 과거형이에요. 내보냈다는 겁니다. 내보냈다는 거예요. 내보냈다라는 말이 어떤 뜻으로 내보냈느냐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추방하기 위해서 내보냈느냐, 아니면 어떤 다른 목적이 있어서 내보냈느냐, 그에 따라서 send 다음에 오는 단어가 달라져요. 자, 여기에는 지금 send 뭐가 나와요? force가 나와요. send force. 자, send force. 센트포스란 단어는 뭐예요? 뭘 뜻해요? 앞으로 go force 그러면 돼요. 앞으로 가 전진 그 말입니다. 추방하고는 좀 다르죠. 추방이라면 뭐라고 해야 돼요? send force가 아니라 send
away. 가라, 이 자식아. Send away. 또는 뭐예요? 또는 send out. 나가. 이게 send out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단어가 send 다음에 따라오느냐에 따라서 뜻이 다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근데 여기는 지금 뭐예요? Send force예요. Send force라는 것은 나가라가 아니고 전진하라는 뜻이에요. 전진하라는 것은 전진시킬 때 반드시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 무엇을 위하여 파견하다는 뜻입니다. 어떤 목적을, 목표를 주고, 뭐요? 파견하답니다. 그러니까, 에덴의 동산에서 바깥으로 나가. 나가서, 거기서, 사명을 완수하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이 단어는, 이 send force라는 단어는, 이 파견, 이 단어는, send force라는 단어는, send away, send out 하고 다 달라요, 단어가. 그러니까, 이제 24절을 보면, 여기 이제 추방했다라는 말입니다. draw, 그건 draw out입니다. send force 하고. 이게 완전히 달라. 그런데 23절에서는 파견이고, 23절에, 그 다음 절에는 뭐예요? 축출이야.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어떻게 처음에는 파견이고, 사명을 줘서, 나가봐. 사명을 완수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또 24절에서는 축출이 똑같은 지금 상황인데, 이게 가지고 제가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아 이게 뭐 샌드 포스고 뭐고 간에 이거 보면 뭐요 축출이 아니냐 그러니까 벌 준 거다 끝.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저는 이 속에 어떤 사랑의 뜻이 포함돼. 왜 여기서는 send force라 그래 놓고 여기에서는 왜 축출했다고 표현했을까? 본래는 뭐예요? 사명을 가지고 파견했다라고 써 놓고 왜 다시 축출했다고 할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그렇게 기록이 돼 있다면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거를 제가 고민했다니까. 이렇게 되면 이걸 그냥 축출했다 그러면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사랑 아니고 아담과 이브도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하나님이 축출해놔 뭐 구원 못 받은 거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 하나에 아주 지금 큰 뜻이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를 한번 봅시다. 여기 단어 검색을 한번 해봅시다. Send force가 또 어디에 사용이 됐는지를 한번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확인해야 돼. 이게 진짜 사명을 줘서 뭐예요? 파견한 것이다. 그러니까 삼성에서 나는 지금 인도네시아에 새로운 회사를 공장을 건설하는 사명을 띠고 어떻게 인도네시아에 가서 현지 조사를 해와라. 이건 파견이야. 근데 축출은 뭐예요? 삼성에서 뭐예요? 해고야. 완전히 다르다니까. 노아가 sent what?
horse, raven, 이 까마귀예요. 그 다음에 also he sent forth 뭐 dove, dove는 비둘기예요. From him to see if the waters were abated from off the face of the ground.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 보고 뭐요? 오게 하라고. 그 비둘기가 미워서 쫓아낸 게 아니고 어떻게 물 빠진 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명을 줬으냐 보는 거예요. 그렇다 이거예요. 그 비둘기가 다시 돌아오면 뭐예요? 물이 안 빠진 거야. 와 비둘기가 다른데 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방주로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비둘기가 또 잎사귀를 하나 물어오면, 아, 물이 빠져서 지금 식물이 다시, 나무가 다시 자라고 있구나. 그래서 비둘기를 뭐 했다고? sent forth. 파견한 거요. 쫓아낸 게 아니야. 비둘기를 쫓아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비둘기를 축출해야 될 이유가 뭐, 비둘기가 뭐, 뭐, 나쁜 짓 한 게 있나? 이제 확실하죠? 자, 그러면, 아담과 이브를, 뭐, 무슨 사명을, 자, 아담과 이브를 이제 구원하셨어. 그렇죠? 아담과 이브는 이제 무엇을 깨달은 거예요? 복음을 가졌지. 그래서 아담과 이브를 이제 에덴 동산 밖으로 보내서 너희들이 농사를 짓고, 가족을 어떻게, 자식들을 낳고 해서 생육하고 뭐예요? 번성해. 그 생육 번성하는 목적은 뭐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너희 자녀들을 잘 키워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더 많아지게 하는 이 중요한 사명 아니에요? 그 사명을 띄고 내보낸 거예요. 왜? 그럼 하나님이 뭐 아담과 달랑 구원하고 끝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하늘의 전쟁, 사단의 조건적 사랑이 옳으냐,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옳으냐가 확실하게 증명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계속 몇 년 동안 하면서 완전히 지금 보세요. 기후변화, 뭐, 이래가지고, 바다에는 온갖, 비닐, 플라스틱, 쓰레기가 차버리고, 이게 뭐, 이 세상이 세상이요, 지금? 다 인간의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요?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은 어디서 온 거요? 조건적 사랑이 옳다 때문에 생긴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확실해지려면, 시간이 한참 가야 돼. 그래서 우리는 대략 6천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6천년이 다 돼. 지금 앞으로 여러분 우주에도 쓰레기야 지금. 바다. 이거 우리 그 홈페이지에 누가 질문을 올렸어요. 박사님. 박사님은 아기를 낳아가지고 사랑해봐야 되고, 그래서 사랑을 줄 대상이 있어야 내 인생이 의미가 있고, 그렇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이 세상에 꼭 아기를 낳아야 됩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세상 끝이 왔어. 지금요, 저는 우리 친척 그 아이들 이렇게 보면, 그래서 어떤 뭐 가족끼리 모이는 날이다. 이렇게 하면 식당에 가서 이제 밥 먹고, 또는 뭐 이러면, 애들이 뭐 하고 있어? 지금 애들은
하나님 같은 거 생각해 볼 틈이 없어. 이래가지고 지금 세상 공기는 이렇게 나빠지고 바다도 오염이 되고 뭐 전부 오염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지금 아기를 낳아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되겠어요? 지금 저는 그래서 그 마태복음 24장 보면 그때는 아이 뵌 자들 여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이 시기가 지금 어떤 시기인 줄도 모르고 그냥 임신을 했다고 힘들게 됐다. 내가 벌 주겠다는 말은 아니야. 화 있을지는 뭐요? 사단이 너희들 괴롭힐 거야. 우리 둘째 딸이 그 미국 그 TV 방송국 앵커를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방송 기자 하다가 드디어 이쁘고 이러니까 앵커를 시킨 거야. 그러다가 우리 딸이 우울증 걸렸어요. 아빠, 이 세상이 너무너무 악하대. 전부 거짓말이고, 막, 그 방송국 앵커니까. 그때 우리 딸이 앵커가 된 게 아마 25살인가 6살인가의 앵커가 아주 이뻐요. 그래가지고 LA 막 간판이 막 붙는데 그 이제 무슨 KXTV 방송국 간판이야. 그런데 거기 이제 대표 남자 앵커 하나 여자 앵커 하나 대표로 탁 이제 그 방송국 간판을 스타들이지. 그거 뭐 여자는 우리 딸이야. 그래, 그 당시에 막 온, 와, 한국 여자한테 저렇게 이쁘냐, 그러고 막, 그래가지고, 딸 이름이, 미아예요. 미아 리. 그걸 모르는 사람 없었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더, 유명해져 버렸어. 누구냐, 미아 리 아빠라 그러면, 와우, 막 이렇게. 그 정도였어. 그 정도 되니까요. 권한이 대단하더라고. 딸이 저한테 얘기하는데. 막 정치인들이 25, 26밖에 안 되는 앵커한테 와서 잘 보이려고. 왜 그러냐면, 한국에서는 그 PD들이, PD들이 어떻게 기사를 써서 앵커한테 주면 어떻게 앵커는 읽으면 돼. 근데 미국은 안 그렇습니다. 미국은 앵커가 되면 자기가 써요. 자기가 써서 그냥 허락만 받으면 돼. 그러니까, 이 앵커가 어떻게 써주느냐에 따라서 이 정치 인기가 결정되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LA 시장이 톰 브래들리라는 시장, 유명한 정치인이었어. 톰 브래들리. 아빠, 톰 브래들리도 나하고 말 놓는 사이야. 물론 미국은 말 높이고, 그러니까 뭐, sir, 뭐 이런 거 안 한데, hi, Tom. 그러니까, 50대, 60대 정치인하고, 뭐, 20대, 맞먹는데, 그냥. 그런데 얘가 뭐라 그러냐면, 아빠 손자 보고 싶어? 손자, 손녀 보고 싶어? 물론이지. 미안해, 아빠. 나는 이 세상 이렇게 더러운 거 보고, 내가 책임도 없이 아이를 가진 수 없어. 이 세상에. 내보낼 수가 없대, 자기는. 이 기자 생활을 해보니까, 안 돼, 네가 아니래. 그래서,
저는 아주 이쁜 손자, 손녀를 기대했는데, 뻥이야. 그래서, 저도 어저께 그 질문에, 홈페이지 질문 답을 그렇게 했어요. 제가 만약 젊은 나이로서 아기를 지금 낳는다면 도저히 하나님을 가르칠 자신이 없다. 왜?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야, 이거 중독 수준 아니에요? 그렇죠? 게임 중독? 아, 이거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끝냈어요. 대답, 답변을. 마태복음 24장. 이 생각난다. 그리고 끝 됐어요. 자, 이제 샌드 포스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셨죠? 자, 그러면, 축출했다. 그거는 어떤, 왜 그랬냐, 이거지.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축출해내시고, drove out. 이거는 단어 검색을 해가지고, 토론할 수도 없어. 이게 너무나 명백하게 축출이야. 그래서 제가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리 봐도 이 쫓아 축출했다는 말은 동의를 할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뜻으로 하나님은 축출했다고, 23절에서는 파견했다 켜놓고, 왜 23절에 와서는 축출로 바뀌냐. 이해를 못 하겠다. 진짜로. 바뀌면 안 되잖아. 바뀌었다는 것부터 이상해. 만약 하나님이 파견시켜놓고 나는 축출했다. 이러면 말이 바뀌잖아. 하나님이 그럴 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축출이란 단어도 맞는 거야. 근데 이게 왜 맞을 수 있느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축출이, 왜 축출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1초 전에는 뭐예요? 파견이라고 그러셔놓고. 그래서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아마 한 3년, 4년 갔을 거예요. 항상, 뭐냐면, 그 축출이 축출로 남아있는 한, 저는 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할 수가 없잖아요. 이 축출 하나 때문에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내가 볼 땐 이 창세기 3장을 올바로 가르치는 것이 성경 공부에서 뭐예요?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이야.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혼자서 점심을 먹다가 그게 뭘까 하고 이랬는데 번쩍 생각이 떠오르는 거야. 언제 생각이냐면 제가 옛날에 한국을 떠나서 미국을 가야 돼. 왜? 미국 의사시험에 제가 합격을 해가지고 이제 미국의 병원에 이제 직장을 구했어. 그래가지고 미국에 직장을 구하면 그때는 뭐 영주권이 의사로서 병원에 취직이 됐다 그러면 영주권 그냥 나와요. 왜 그때 이제 70년도 1970년도 69년 70년 이때는 미국의 의사가 아주 부족했어. 그래서 이제 외국에 이제 시험을 쳐가지고 시험 보게 해가지고 우수한 의사를 미국에 다 뽑아오는 거예요. 그게 제가 합격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는데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해서 저를 키우고 이제 이제 학비도 된다고
이러고 그래서 돈을 구워서 또 학비를 대기도 하고 뭐 그래서 그러면 졸업한다고 애 많이 썼어요. 그렇다고 이제 군대를 갔다고 군의관으로 군복무 이제 3년 하고 이제 병원 개업해서 돈 벌면 되는 거야. 그런데 군복무 동안에 미국 영주권이 나와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미국 병원들하고 연락을 해서 취직이 딱 된 거야. 인턴으로 오라는 거지. 그러면 한국에서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요? 와, 미국 병원에 인턴으로 취직이 됐어. 미국 의사시험에 합격을 했어. 그때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 뭐가 난리 난 줄 알아요? 그때는 딸이 있는 집은 누구하고 결혼을 시켜야 돼? 미국 가는 의사. 그게 최고 신랑과 사위감이었다니까. 그러니까 막 줄 쫙 섰다고. 그때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다음. 다음. 그리고 막 후닥닥 결정되면 후닥닥 결혼식 올리고 미국 가는 거예요. 그 저도 그랬어. 자, 어머니하고 같이 살아본 것도 얼마인데, 왜? 아, 대학 땡길 때는 뭐예요? 맨날 서울에서 살잖아, 하숙하고 방학 때만 찔끔 엄마 보고. 그러다 또 군대 가서 뭐예요? 군대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찔끔 보고. 어머니하고 이렇게 쭉 살아본 고등학교 때까지밖에 없어. 고등학교 때는 뭐 친구들하고 노느라고 뭐. 그 사실은 중학교 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어머니를 두고 떠나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김포 비행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발걸음이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지는 거야. 어머니가 막 불쌍하기도 하고 이제 어머니 그때는 한번 미국 갔다 하면 이거는 영상 통화가 있냐? 그때는 국제 전화라 그랬습니다. 비싸 안 비싸? 너무 비싸서 통화도 못 해요. 가면 그냥 이별이야. 그때는 뭐 뭐밖에 없어. 편지 서면 열흘 뭐 15일 걸리는 거야. 이런 때야. 그러니 혼자 두고 떠나는 마음이 뭐예요? 어머니한테 너무 미안하고 막 못 가야지 그렇죠? 근데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이런다는 게 막 너무 가슴 아픈 거야. 그 제가 이제 우물쭈물 막 시간은 이제 다 돼가는 거야. 비행기 떠나세요. 그래서 우물쭈물하고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가라, 시간 늦다, 비행기 놓칠라. 그래서 이제 우물쭈물하고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했어? 빨리 가라, 카이! 쫓아냈다고. 아, 이거구나. 하나님이 아담과 이와 미워서 뭐요? 가이 새끼야, 그렇지 않았단 말이야. 그렇게 축출하지 않고 뭐요? 아담과 이브가 가기 싫어. 에덴 동산에 좀 하나님과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뭐요? 어허, 가래니까. 그거야. 됐어요, 안 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사랑으로 해석하려고 애를 자꾸 쓰고 기도하면 결국 깨닫게 돼. 턱도 없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와,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해줘. 너무 고마운 거야. 그렇게 딱 되니까, 아, 알았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가! 이거를 보통은 어떻게 자 축출해서 쫓아내버리고 이 자식들을 이 죄 많은 놈들을 쫓아내버리고 어떻게 했다고? 이 자식들이 다시 와서 생명과 나무를 따먹으면 뭐예요? 안 되니까 그 천사들 그룹들 뭐요? 불칼을 들고 이 자식들이 다시 돌아와서 생명과 나무를 따먹지 못하도록 생명과 나무를 뭐요? 지키게 돼 하셨다.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닐 거야. 그렇죠? 왜?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필요할 때마다 어떻게 생명과 나무를 먹도록 하셔야지. 응?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어. 구원받았는데 사단은 계속 공격해요, 안 해요? 공격해. 그리고 또 넘어졌어, 다윗처럼. 죄를 또 지었어. 그럴 때마다 어떻게 다시 일어서서 어디로 오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그게 생명이야. 은혜 보좌 앞으로 어떻게? 예, 네. 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이래서 나가도 되겠, 하나님께 앞으로 나가도 되겠으면 이러지 마라 이 말이야. 그런 사람이 있어 지금 여기 하나. 이렇지 말고 내가 아무리 이런 죄를 또 지었어도 말이야. 하나님은 나를 받아 기꺼이 기쁘게 받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를 쉬운 말로 하면 뭐예요? 간땜이가 부어서 이 말이에요. 그 간땜이가 부어야 된다니까. 안 부으면 사단이 나를 더 괴롭혀요. 또 내 마음 속에 무슨 나쁜 생각한 거 또 꺼집어내니 요거 너 요 생각했지? 응? 이래도 하나님 너를 받아줄 것 같아? 이래가지고 이 담대 그래 이 새끼야 그래야 돼 받아준다고 담대히 그런 믿음을 가지래.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러네, 정말, 내가, 나를 받아주시기, 고개를 못 들겠네, 뭐, 이래서 하면, 그런 느낌이 들거든. 갑자기 어떻게라도 해야 돼. 담대히라고 부르짖어야 돼. 그리고 뭐요? 그래도 불안하면 어떻게? 찬송을 불러야 돼. 우리가 잠이 안 오면 뭐를 불러라? 예, 네, 노래 불러라. 그렇잖아요. 그 불안할 때, 사단이 나를 공격할 때, 예, 네. 담대히 싸워야 돼. 이제 그런 것처럼 아담과 이브도 저 밖에 세상에 나가서 살면 온갖 풍파를 겪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 그때마다 또 부부 싸움도 할 거 아니요? 그때마다 어떻게 생명과 나무를 와서 따먹게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또다시 배우고 또다시 배우고 해가지고 또 부부가 또 화해하고 이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생명과 나무로 돌아와서 생명과 나무를 따먹는 길을 어떻게 해야 돼? 환하게 밝혀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밝혀요? 어떻게? 자, 그룹들과 천사들입니다. 두루 도는 불칼을 그래서 천사들 손에 뭐요? 불칼이 있는데 그 불은 뭐요? 성령의 불이야. 칼은 뭐요? 성령의 검이야. 그래서 아담과 이브야. 너희들 문제가 생기거든 뭐요? 와서 생명과 나무를 부디 따먹고
죽음을 선택하지 말라. 그래서 성령의 금, 이제 말씀의 금이죠. 말씀을 이해, 다시 생각하고, 다시 보고 해서 생명의 빛을 보고, 그 어둠 속에서 길을 잃어가지고 생명과 나무 쪽으로 오지 못해가지고 헤매지 말고, 내가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생명과 나무로 오는 길을 환하게 밝혀서 너희가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와서 생명과 나무를 먹게 하였다로 결론이 나게 된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면 생명과 나무의 길을 뭐요? 길을 지키게 했다. 우린 지킨다 그러면 못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너 문 잘 지켜? 그럼 뭐예요? 대문 잘 지켜? 그러면 엉뚱한 사람 들으면 못 들어오는 거,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이제 원어를 보면 God입니다. God. God는 뭐냐 하면 이 길을 잘 올 수 있도록 길 자체에 무슨 장애물이 생기지 않도록 잘 길을 잘 보호한다는 가드예요. 가드는 보호하다예요. 길을 잘 보호. 왜? 길에 무슨 장애물이 생기고 그럼 못 오잖아. 그러니까 천사들이 길을 잘 보호, 가드 해가지고 언제든지 생명과 나무가 필요할 때는 와서 따먹을 수 있도록. 그러면 생명과 나무를 못 따먹게 하겠다라는 해석은 무엇 때문에 생긴 해석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창세기 3장 전체를 뭐로 보니까 그래? 벌 주는 거로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더 이상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이제 신학적으로도 그거를 더 깊이 파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그 단어 한 개를, 이 번역자들이 끼워 넣어버린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단어가 뭐냐면, 이건 뭐 여러분이 꼭 아실 필요는 없는데, rest라는 단어예요, 영어로. rest. 히브리 말로는 pen이라는 단어입니다. pen은,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 먹는 날에는 정령코 죽으리라. 그렇죠. 그래서 먹는다면 하는 것은 이제 먹는다면 죽는다. 이런 뜻을 가진 그 레스트인데. 그래서 만약 이 아담과 이브가 생명과를 따먹으면 안 되니까, 따먹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라고 만들기 위하여, 거기다가 레스트를 집어넣었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본래는 거기에 레스트가 없었는데, 이 번역자들이 후세에, 레스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벌 줘야지, 그렇죠? 따먹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거기다 레스트를 집어넣으면 따먹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뜻이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세세히 조사를 해보니까 본래는 레스트가 없는데 슬쩍 집어넣은 것 같아. 그래서 그 문장을 다 조사하는 게 있거든요. 조사 딱 해보니까
이거 있잖아요. 여기 3장 5절에, 여기 보면, rest, 그렇죠? rest 있죠? 이렇게 보면, 그거, you shall not eat of it, nor touch it, lest you die.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는데, 만약 먹거나 만지지라도 하면 죽을 수도 있다. 이게 이 레스트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창세기 3장 22절에는, 22절에, 여기 보면, 여기 레스트가 있죠, 그렇죠? 네. 요거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본래는 없었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 말에도 없었던 것 같아. 그런데 이제 후세 이거 레스트가 있어야 못 먹게 한다는 말이 되는데 왜 레스트가 없을까? 이래가지고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참고서가 있어. 참고서에 단어 검색하는 게 있거든. 그 쭉 보면 창세기 3장 3절에 있는 레스트는 분명히 있었던 거야. 그런데 여기는 없었던 것을 있는 것처럼 끼워 넣었다 이 말이야. 실제로는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 이 구약 성경을 헬라말로 다 번역을 했거든. 번역을 했거든. 그 번역본엔 다 있어. 있는데, 그 참고서에도 없었던 말을 끼워 넣었을 때는 뭐를 쳐 넣어요? 이렇게 괄호를 쳐 넣습니다. 그래서 그게 본래는 없어. 그래서 저는 제 검색 결과를 믿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제가 악착같이 추적을 했어요. 예, 네, 악착같이. 원본을 바꾸는 게 가능한 거예요? 히브리 원본? 히브리 진짜 원본이 없어. 뭐 그러니까 그때는 그 옛날 그 원본이 있을 때는 이거는 다 뭐예요? 구전으로 내려왔던 거야.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어떻게 드디어 기록을 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야. 그 이제 기록하면서 기록하는 사람들이 하긴 레스트가 있어요. 생명을 못 먹게 하는 게 맞잖아. 이렇게 돼버린 것. 제 추측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여러분도 앞으로 저한테 배운 대로 사람들한테 얘기하다 보면 야, 뭐 그렇게 면박을 당할 가능성이 충분해요. 이제 그때 알아서 기라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저에게 성경을 배우시는 분들은 다 공감을 해요. 그리고 이 공감은 암 걸려야 공감을 잘 하는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뉴스타트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만 되는 제 입장이에요. 아시겠죠? 그냥 벌 줬다. 이렇게 되면 생명이 날아가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신다는 말을 할 수가 없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문제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막 대충 이렇게 돼 있는 현실을 여러분이 참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죠? 여기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하고 하나님 참으로 이 창세기 3장 죄를 짓게 된 순간부터 아담과 이브가 구원받고 드디어 에덴 동산을 떠나서 정말 세상으로 나와서 실생활 속에서 악령들과 싸우면서 살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자꾸만 필요할 때마다 자꾸만 생명과 나무를 먹어야만 될 필요가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과 나무를 나무로 돌아오는 길을 잘 보호하시고 계신다는 이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고 정말 기쁜 말씀을 이 창세기 3장을 통하여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이 정말 이런 성품이구나. 죄를 지었다고 해서 벌 주시면서 내팽개치는 그런 성품이 아닌 무조건적 사랑의 성품임을 우리 애들의 마음속에 확신하면서 그 확신 속에서 생기를 듬뿍 받고 우리 모두 잘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웃는 얼굴 하하하 손뼉 치며 짝짝짝 밝은 함성 함께하는 우리들 싱글벙글 하하하 손뼉 치며 짝짝짝